스파크 LT 15년식이고요. 이제 주행거리 한 5만 킬로 뛴 차량입니다. 경기도 화성에서 방문해 주셨고요. 이 차량에는 탄 흡기의 R타입 하나, 그리고 탄 배기 하나, 그리고 고스트 패키지 행사 1번으로 해서 고스트 냉각수 한 통, 고스트 팩 5장,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5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지금 테스트행 나왔고요. 여기 신흥대에서 70km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마치시면 되고요. 조금 운전을 좀 밟는 스타일이시긴 하네,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가져오신 지 두 달 됐다 그랬잖아요, 중고로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도 전 차주가 여성 운전자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. 네, 맞아요. 네, 그죠? 그러니까 차를 한번 때려 밟아주라고 저희 기술래퍼가 얘기한 이유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차기 때문에 이따가 내려갈 때 좀 밟아주세요. 그럼 이제 바뀝니다, 다. 지금 잠깐 운전했지만 아마 차가 더 잘 나가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. 예, 가볍죠. 예, 1차선 들어가가지고 계속 직진. 이게 더 좋아져요, 타면서. 지금 냉각수도 다 돌아야 되고요. 지금 사장님 키로수하고 저하고 합치면 경차들은 사람이 한 명, 두 명 더 탄 거하고 또 틀려요. 그죠? 제가 내리면 차가 또 더 가벼워지겠죠. 그죠? 그러니까 화성 가셔가지고 전화 한 통 주세요. 차 타봤더니 이렇게 바뀌었다, 뭐 이런 거 있으면은. 지금 제가 비가 와서 노면이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탄력주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엑셀 감이 틀릴 거예요. 전에보다 덜 밟아도 잘 나가니까. 지금 저기 황색불이면 엑셀 뛰세요.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. 이 탄력주행은 속도 안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가잖아요.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고 멀리 신어보고 엑셀을 좀 뛰세요. 미리 쭉 밟고 가다가 평상시대로 내가 운전하듯이 엑셀 여기서 뛰면은 요만큼 가서 쓸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. 내 차 성질을 아니까. 근데 이제는 잘 나가기 때문에, 잘 밀어주기 때문에 멀리 신어보고 차간거리 가까워지고 하면 엑셀부터 뛰세요. 그래서 그냥 엑셀 안 밟고도 쭉쭉 밀어주니까 연비까지 따라서 올라가서 좋아지는 거거든요. 사장님은 출력 때문에 오셨지만 뭐 부가적으로 연비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좋아지면 좋잖아요, 그죠? 그렇게 이제 운전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. 필요하면 밟으시고. 네. 언덕 한번 쳐볼게요. 에어컨도 한번 틀어보세요. 지금 사장님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에어컨도 틀고 사장님 저하고 저 탔어요. 이 언덕 올라가면서 평상시 이 정도 경사에서 내 차가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. 양쪽이 도로가 합류되는 건가? 합류되는데 그냥 여기 차선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. 전화 오시나 보다. 받으셔도 돼요? 아니 나 오늘 쉬는 줄 알고. 아 지금 남영주 왔어. 남영주 와가지고 혹시 심해는 조금 틀리려고 그랬지. 차 속을 깼어가지고. 차 속을 깼어가지고. 키고 전에 같았으면 이 정도는 더 올라가면은 어땠는지. 지금 뭐 80km도 넘게 밟고 있거든요. 혹시 약간 네? 차 약간 좀 가볍게 나가는 느낌은 딱
있어요. 힘이 생긴 것 같은 거, 가볍게 네. 나가는 것 같고 틀려졌죠. 네.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더 좋아지니까 맞춰지면은 쭉 더 밟아줘 보세요. 무장 차 없으니까 좀 밟아주면서 길 들여야 돼요 이 차량. 카메라는 안 찍고 있으니까 괜찮아요. 자 이제 엑셀 띄고 가보세요.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. 오르막인데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가죠. 이제 브레이크 좀 잡으시면서 네. 내리막에서는 그냥 엑셀 밟고 가지 말고 가세요. 그냥 속도 안 떨어지고 계속 가죠.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좌우 위에서 여기까지가 한 700m 되거든요. 700m를 그냥 기름 소모 안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해되셨죠? 좀 이따 신호에서 유턴할게요. 지금 에어컨 켜고 저 온도 올라왔는데 전에하고 틀리잖아요. 네, 직감이 좀 그래요. 네, 그죠? 답답해서 안 나가는 게 덜하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그죠? 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어차피 지금 사장님이 좀 많이 느끼셨고요. 이따가 화성 갈 때 좀 차 없으면 평지에서 좀 밟아주고요. 그렇게 해서 길이 들어지면서 차가 점차 좋아질 거니까 그런 게 바뀌는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면 저희 또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. 네,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